인천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4개의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습니다.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